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 60갑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제가 이제 사실 한국사 강의를 한 2, 3년 정도 했고, 제가 뭐 세계사 강의만 한 17년, 18년 했지만, 뭐 사실 이 60갑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역사 공부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이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 되면 다 아는 이야기라, 이걸 제가 이제 뭐 고3 재수생들한테 또는 공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한다는 게 뭐 당연히 알겠거니 라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이 지나왔는데, 뭐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적은 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걸 진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제 요 짧게 진짜 뭐 한 5, 6분 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0간 12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10간 12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을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을력. 자, 을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은나라 달력이라는 것인데, 저 옛날에 이제 중국의 하상주, 그 상나라 바로 은나라인데, 그들의 어떤 그 세계관, 이걸 이제 우주관,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게 이 10간과 12지가 되겠습니다. 달이 1년에 12바퀴를 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태양이 10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간과 12지가 만들어진 건데, 자, 여러분, 10간 바로 갑을병정, 자, 무기경신, 임계. 자, 요걸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우리가 이제 띠 있죠, 띠. 자, 띠가 이제 뭐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하는 게 바로 이 12지와 관련이 돼 있죠. 사실 이제 우리 한국사나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10간 12지가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이제 연도를 매길 때, 자, 연도를 매길 때 필요하죠. 여러분, 자, 요거 들어봤습니까? 1866년에 이제 뭐 흥선대원군 당시에 이제 집권 세력이 대규모 천주교 탄압을 하는데, 여기 이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침공을 하죠. 여기 이제 뭡니까?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호부터 5년 뒤에 1871년에 미국이 우리 강화도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진데, 이게 신미양요죠. 자, 그러면 양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 세력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런 뜻인데, 신미연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병인연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오군란은 임오연에 일어난 군인 폭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은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라는 거죠. 정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오연에 일어난 개혁이라는 거죠. 을미연에 일어난 사변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근현대 쪽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연도를 표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60갑자입니다. 6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60년에, 자기 갑자가 60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환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제가 한번 이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봐봐. 방금 이야기한 갑오개혁을 이야기해보자.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봤더니까 1894년이야. 맞지? 그러면, 자, 지금 갑오연이다. 그러면 갑,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895년은 무슨 해겠냐고. 갑 다음에 을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오 다음에 미지. 그러니까 1895년은 을미연이죠.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1890, 자, 요런 원리로 따지면 1896년은 무슨 년일까? 1896년은 그 다음에니까 병.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뭐라고? 신. 자, 그러니까 1896년은 병신년이지, 병신년. 병신년이지. 자, 그 다음에 1897년은 무슨 년이야? 그렇죠. 정,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유연이지. 자, 그 다음에 1898년은 무슨 년이야? 무술년이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자, 끝이 사자로 끝나는 해는 무조건 갑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갑오개혁이 1894년이잖아. 갑신정변이 1884년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알면 근현대 쪽에서는 자, 연도를 계산하기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끝이 오자로 끝나면 을로 시작하죠. 1895년이
을미사변이죠. 됐습니까? 끝이 육자로 끝나면 자 병으로 시작하죠. 1866년이 병인양녀죠. 그 다음에 끝이 칠자로 끝나면 정으로 시작하죠. 1907년이 정미의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끝이 팔자로 끝나면 무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자 1918년 무호독립선언 들어봤죠. 그 다음에 끝이 구자로 끝나면 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1909년이 기후약조죠. 자 그 다음에 끝이 영자로 끝나면 경으로 시작하죠. 1910년이 경술국치 아닙니까? 경술국치, 국군피탈. 그 다음에 끝이 일자로 끝나면 신으로 시작하죠. 1871년이 신미양료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 이자로 끝나면 신으로 시작, 그러니까 임자로 시작하죠. 1592년이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끝이 삼자로 끝나면 자 이런 뭡니까? 1453년이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육식갑자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2018년은 무슨 해일까요? 2018년. 자, 이게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아까 선생님이 자, 1898년에다가 120년을 더하면 2018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60년 한 번씩 돌아오니까 60갑자가 두 바퀴가 돌아온 거지. 이 1898년이 아까 무슨 해라 그랬어? 1894년이 갑오, 95년이 을미, 그 다음에 96년이 병신, 97년이 정유연, 그 다음에 무술년. 올해가 자 무슨 해야? 올해가 무술년이 되겠죠. 무술년. 올해가 무술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쏘리 여기에 무술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은 그러면 60갑자로 무슨 해야? 60갑자로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무술년이니까 내년에는 기해연이죠. 기해연. 알겠죠? 내년은 바로 기해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년은 뭡니까? 경자연이 되겠죠. 경자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는 자 신축년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육식갑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선생님하고 지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원리를 봤으니까 마지막 테스트. 테스트. 자, 우리가 이제 1차 왕자의 난을 무인정사라고 하죠. 무인정사. 이방원, 이방간 등이 뭡니까? 방범방석을 때려 죽인. 그 무인정사는 그러니까 무자로 시작하니까 얘는 끝이 뭐로 끝나야 되겠어? 팔로 끝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1398년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계유정난은 자, 개자로 시작하니까 이게 끝이 뭐로 끝나겠어? 3으로 끝나겠지. 1453년이 바로 계유정난이지. 그 다음에 을묘예변. 을자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끝이 뭐로 끝나야 돼? 오자로 끝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명종 때 을묘예변은 1555년이야. 그 다음에 정묘호란은 정자로 시작하니까 이게 끝이 칠자로 끝나야 되겠지. 1627년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병으로 시작하니까 이게 끝이 육자로 끝나야 되겠지. 1636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육식갑자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데는 이 육식갑자의 원리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쓸데없이 연도를 무식하게 외우는 그런 부담을 상당히 들 수 있거든요. 특히 근현대사라고 하는 과목을 이 근현대 쪽을 공부할 때는 얘가 아주 욕이 납니다. 특히 6단원, 개화기하고 7단원 고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 요 육식갑자가 아주 유용하게 써먹힙니다. 자, 여러분 육식갑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